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한번 타면 좀 오랜 기간 동안 타실 분들 중형급 세단 준비했습니다. LPG 연료, 아주 경제성이 아주 특출나는 모델이죠. 연식 자체도 좋았어요. 17년식 K5 모델, LPI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900만원대 딱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뭐니뭐니 해도요, 자동차는 경제성,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LPI 모델 선호들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연식 꽤 굉장히 좋은 17년식의 모델 금액을 900만원대 싹 맞춰서 준비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K5 LPG 모델 오늘 준비를 했고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1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현재 딱 11만 키로. 연식 주행거리 너무 좋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 우측에는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정확한 등급 신형 K5고요. 2.0 LPI 렌터카 럭셔리 MX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한 1,000만 원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1,100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데 오늘 990만 원 딱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기아의 뭐 K5라고 하는 모델, 오늘은 일반 휘발유 디젤 모델이 아닌 LPI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LPI 선호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중형급 세단, 앞으로 아 5년, 10년 그냥 문제없이 타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오늘 준비한 차량 K5 적극 추천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성, 한 번 주유로 약 주행거리 한 4,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연식 자체도 오늘은 17년식의 10만 키로 딱 초반대 맞춰서 준비한 모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5년, 10년까지도 타셔도 제가 봤을 땐 프로필 키로수 짱짱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K5 모델이 워낙 디자인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우수하고요. 실내 옵션도 여러분들 주행하기에 다 필요한 옵션, 내비게이션, 뭐 열선 이런 부분들도 싹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은 신형 K5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전이 SX, MX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MX 모델.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디자인이 MX 버전으로 가져가고요. 헤드램프 그릴 부분이 좀 연결되면서 이제 이렇게 기아 K5 모델.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중형급 세단을 좀 재패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자, 외관에 이제 이렇게 휠 타이어 앞쪽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잔여량이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관은 화이트 색상으로 아주 깔끔한 색상이고요. 뭐 실내는 이제 블랙 인테리어서부터 뭐 버튼 시동, 열선 핸들까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까지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뭐 주행하는데 이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 줘야죠. 그래서 또 아무리 LPI 등급이라고 해도 옵션 좀 너무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시트 상태 이렇게 레그룸 또한 아주 좀 여유 있게 넓은 중형급 세단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휠타이어 단위량 50%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연식 좋은 17년식 K5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요즘 또 자꾸 약간 이제 기름값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LPG 모델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LPI 모델로 준비했고요. 이제 뭐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여유 있게 잘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딱 990 잘라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느낌 오시죠? 시세는 다 1,0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아실 겁니다. 990만 원 또 맞춰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워낙 연식 키로수가 좀 짱짱한 모델이기 때문에요. 뭐 실내 상태도 너무 좋고요. 먼저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뭐 수동 시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VDC 기능, 주유과 트렁크 버튼 이렇게 조명도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볼륨 버튼 다 올라가져 와 있고요. 이렇게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1열, 2열 너무나 더 깔끔하게 시트도 관리도 잘 해주셨고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버튼 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열선 핸들, 에코 버튼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연식 짱짱한 오늘 17년식 LPG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성 한번 챙겨 가시고요. 연식 17년식으로 아주 우수한 아주 연식 최신의 연식을 990만원 딱 잘라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K5입니다. 신형 K5가 17년식 9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전액 갈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현장은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